안녕하십니까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, 국민 프로듀서 대표 준입니다. 여기 여러분이 응원해야 할 열 팀의 소년들이 있습니다.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이 공존하는 이곳 LCK. 저에게 롤챔스란 노력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, 잘 깨워야하는 첫 단추, 냉장고에 고기 칸 정도,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부분, 다시 꼭 우승하고 싶은 무대예요 저한테는. 역대 타이틀 센터는 LCK의 수많은 슈퍼스타를 탄생시켰죠. 테이커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그 왕좌를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? 오늘은 2017 LCK 서머 타이틀 센터 경쟁이 있는 날입니다. 이번에 탄생한 슈퍼스타는 누가 될지 It's Showtime! 전 많이 해봐서 느낌 아니까. 아니 이 머리로 뭘 할 수 있겠어요. 반칙인 것 같죠? 뭔가 치트키 같은 느낌? 안녕하세요, LCK에 복귀되게 된 하등찬입니다. I'm comeback. 여러분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요. 꼭 A등급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잘난 체이 헉 세이 그랬다 카드라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. 딱딱딱딱 땄어. 어? 누구야? 진아 스프링 센터잖아. 어쩌라고, 우리가 이번 시즌 센터 하면 되지. 얘들아 센터 하고 싶어?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이거. 자 센터로 오늘 정해볼까? 하고 싶은 사람? 나도 할래. 프로게이머라면 다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센터는 나야 나. 나야 나. 오 역시 난 솔직히 보내. 우리 정글 왕으로 했으면 좋겠어. 왜 부러워? 나 센터 한 번만 하면 안 되냐? 솔직히 너네 많이 했잖아. 왜 울지? 칙! 칙! 우리는 10개만 걷자. 비전이 형은 품절. 좀 끝났어요. 미간에 꽂아지지. 대망의 타이틀 센터는 바로! 잘가 나왔다고 샤샤샤. 내 마음속에 저장.